네, 달력은 3월로 넘어갔지만 아직 두툼한 외투를 놓고 나가기는 불안하죠. 절기상 경칩인 내일은 오늘보다 가벼운 외투 챙기셔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4월 상순 수준입니다. 서울은 최고 16도, 이천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의 최고 기온은 2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기온 변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은 반나절 만에 15도가량이 오르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도 크겠습니다. 외투 안에 카디건이나 조끼 받쳐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하늘 흐리기만 했는데 충청 이남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은 오늘 밤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일부 지역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죠. 최고 기온 대전과 전주가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은 내일 종일 맑겠고 한낮 기온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파주와 포천 최저 기온 영하 2도, 한낮 기온은 15도, 16도까지 오르겠고요. 가평과 여주는 영하 2도에서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성남 최고 17도 등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이 최고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수도권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